우리 살이 된 밤 바꿀까? 라면 살이 같은 거지. 라면 먹고 싶어. 한 번에 길기 길기 빠져 여기 그렇게 빠. 길기로 했어. 길기로 했어. 길기. 길기 길기. 원숭이처럼 영어처럼 해야 돼. I'm boring. I'm boring. I'm boring. I'm boring. I'm boring. 끼끼 끼끼. 맘. 피부과 왔어. I'm boring. 아무것도 듣지 않을래. 아무것도 듣지 않을래. 지금 이번 컨셉 전투 너무 어려워요. 전투 너무 착하게만 살아오고 있어. 내가 하는 대로 해. 아웃기어. 어차피 서울 하고 있으니까 여기 사람이 다 있어도 돼. 해를 여기서 훅 꽂고 이 사람 바로 네 자리로 들어. 오케이. 바로 시작.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몇 번 더 해. 거기요? 열심히 했죠. 편집해주세요. 되게 어지러운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센터를 잡고 하는 게 아니라 사선에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또 공교롭게도 감독님이랑 같이 들어온 맞물리는 건데 제가 지나가지 못했어서 되게 헷갈렸어요. 새끼 손가락이 너무 작아. 근데 이제 해결 해가지고. 아니요 형. 브라보다는 좀 어때요? 물 더 신나게. 먹는 법. 한잔해요 강순도. 아이씨. 첫날 2시 출근, 둘째 날 4시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멤버들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봉준이 안 미안하다며. 맞아요 안 미안해. 아까 우리 저희 아까 오후에 찍었던 거 맞죠? 하나도 안 미안해요. 저는 이번에 저녁부터 촬영을 해서 꿀잠을 자다 왔습니다. 멤버들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나 사실 안 미안해. 뻥이야. 야같이. 맞아. 미안해하지도 않았어. 미안해. 사실 미안하진 않았어요. 그게 예의상 한 말이었는데. 건희 형이 제가 어저께 단톡방에 저희 멤버들 몇 명이 먼저 끝나가지고 퇴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다가 먼저 가서 죄송해요 그랬는데 갑자기 건희 형이 나보고 진짜로 너 미안해? 당연하지 우리 먼저 갔잖아. 남 안 그런데 이러고. 이게 바로 건희의 인성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건 이제 인성이라고요! 데뷔 때도 그러긴 했었거든요. 어쩔 건데. 이거 꼭 내보내주세요. 이걸 내일 나가야 돼. 제가 어제부터 나쁘게 살기로 다짐을 해가지고. 어제부터라고? 네. 잘 생각해봐. 완전했어. 아! 이번 컨셉 투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어, 컨셉이야? 이런 컨셉은 아니야. 나 못되지기로 했어. 아니 못된 컨셉이 아니라고. 야 건희 하면은 약간 청순 가련 큐티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누가 그러냐? 누가 삐절이야? 누가 삐절이냐고. 엄마 약간 이런 느낌의 컨셉을. 같이 맞춰. 누가 삐절이냐고. 컨셉을. 누가 삐절이냐고. 어 누가 삐절로 그 뭐라고? 컨셉을 소화하려고 다시 읽어보고 노력을 했습니다. 착한 수 뭐라고. 그래서 제 얼굴 중에 제일 못돼 보이는 표정이 뭔지를 찾았어요. 제 표정 중에 눈썹 이렇게 한쪽 드는 게 제일 못돼 보이더라고요. 그쵸? 한 달 동안 이러고 다닐 거예요. 들려면 네 손이 나 때라고 똑바로 봐 이게 웃음이 나 착각에 빠져
예전보다 살짝 빠르게 구경했는데 그 원래 30년 후에 30주년 콘서트에서 공개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아 이렇게 돼버렸네요. 저의 의견 없었으면 아무것도 듣지 않을래.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세상이 우릴 힘들게 한대도 널 지켜줄게. 넌 나만 믿고 따라. 누구도 못 껴 우리 사이에 단둘이 있게 내버려둘래. 아무 말도 못해. 위로 바다에 어디 올라가니? 뭔가 바짝 웃긴 그런 액션도 처음이고 항상 매번 뮤비마다 뭐 검술에 수요일 때는 이렇게 맞는 그 스타일 페인트탄이나 여러 가지 다 해보는 것 같아요. 웨이브! 오 좋았어. 역시 K-POP 정합니다 지금. 표정할 때 어려워 이거 생각보다. 잘하는데? 내가 이게 진짜 개같다. 너 여기 되게 확실해. 너 여기 좀 빨리 보나. 좋아. 지금 시간은 오전 7시 반. 사실 뻥이에요. 몇 시? 6시. 멍치지 마. 진짜? 멍치지 마. 진짜 6시야. 해봤자 한 4시겠지? 6시 8분. 왜 아침이야? 진짜 세계 최강으로 아주 그냥 꽉 세고 다리가 미친 듯이 계속 움직이는 걸 안무가 나타났거든요. 뭔가 다 같이 하체를 이용해서 빰빰빰 움직이고 대형이동이랑 같이 왔다 갔다 막 동선 변화 있고 미친 듯이 그냥 다리가 달려대니까 어우 장난 아닐 것 같습니다. 악동으로 10년을 아주 그냥 다 부셔버리겠어요. 달리는 분들 많이 해주세요. 깨지 않아 우리 반박 불가.